수영장 가자고 부르는 비실이의 말을 무시하고 갈 길 가는 진구. 그 뒤로 만나는 애마다 진구가 수영을 못하는 거 알면서 수영장 가자고 하는데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아이들을 무시했지만 진구는 집에 오자마자 울죠. 도라에몽은 그렇게 우울해하는 진구에게 갑자기 웬 가루를 묻히는데요. 가루가 다 묻자 갑자기 몸이 바닥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진구. 도라에몽은 튜브를 던져주며 이 도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루를 바르면 방에 있던 땅 위에 있던 주위를 물처럼 만들지만 대신 물에서보다 몸이 잘 떠서 진구 같은 맥주병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도라에몽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는 진구. 진구는 잔소리하는 도라에몽을 피해서 방바닥 밑으로 도망가고 1층 바닥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죠. 그때 도라에몽은 진구가 땅속으로 빠져버린 줄 알고 걱정하며 웁니다. 하지만 큰 소리가 나서 창 밖을 보고 진구를 발견하는데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급하게 진구를 따라가죠. 그리고 또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진구. 몸이 가벼워진 진구는 편하게 수영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이슬이 목욕탕으로도 갔다가 아이들이 야구하는 공터에 가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에도 도라에몽은 진구가 걱정돼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도라에몽이 걱정하는 이유는 진구가 힘이 떨어져서 수영을 못하면 땅속으로 깊이 빠져버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체력이 모자란지 점점 힘들어하는 진구는 도라에몽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땅속으로 빠져버리죠. 진구는 죽지 않고 무사히 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직접 만든 초콜릿이라며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는 비실이. 진구는 최고급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며 자랑하는 비실이가 부러운데요. 이슬이에게 직접 만든 초콜릿을 주고 싶다며 도라에몽에게 매달리죠. 도라에몽은 직접 만들라고 하지만 내가 가능하겠냐며 시무룩한 노답 진구. 도라에몽은 어쩔 수 없이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걸 쓰면 모양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데요. 무엇이든지 물건을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완성되는 거죠. 너 같은 애도 이걸 쓰면 쉽게 만들 수 있다면서 도라에몽은 볼일 보러 나가고 진구는 이슬이가 좋아할 만한 모양들을 찾아서 초콜릿을 만드는데 사용법이 간단한 도구라서 좀 모자란 진구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브로치도 몰래 가져와서 기계에 넣는데 그때 갑자기 브로치를 찾는 엄마. 진구는 당황해서 기계에 손을 넣어 브로치를 빼려고 하다가 그만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눈을 떴는데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엄마. 진구는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초콜릿이 되어버렸는데요. 진구를 닮은 초콜릿이라며 엄마가 먹어버리려고 하죠. 때마침 벨이 눌려서 산 채로 잡아먹히는 건 면했는데요. 초콜릿이 된 상태에서 어딘가 부러지거나 날씨가 더워서 그대로 녹아버린다면 진구도 그대로 사라지겠네요. 너무 추워서 공도 못 받고 벌벌 떠는 진구. 이렇게 추운데 왜 밖에서 노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도라에몽한테 추위에 강해지는 도구를 달라고 하죠. 도라에몽은 마침 그걸 시험해볼 기회라면서 도구를 꺼내는데 이건 미래의 변신 크림으로 얼굴에 바르게 되면 늑대인간, 설녀, 드라큘라로 변할 수 있는 도구라는데요. 이 중에서 설녀 크림을 바르면 추위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도라에몽. 진구가 설녀 크림을 바르자 머리색도 바뀌면서 몸에서 가벼운 냉기를 띠게 되고 엄마가 가져온 간식 먹으려고 하자 간식이 얼어붙게 되죠. 그리고 냉기 그 자체가 된 진구는 추위를 잊고 신나게 놉니다. 이슬이가 뜨거워서 못 먹겠다던 군 고구마도 시켜주고 공원의 분수도 얼려서 예쁜 조각상처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진구는 아이들을 불러서 뒷산을 스키장으로 만들어 놀자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산속으로 간 진구는 냉기를 뿜어보지만
혈류의 기운이 약한지 눈은 금방 녹아버리고 말죠. 친구는 크림을 듬뿍 바르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마구 바르는데요. 순식간에 회색 머리가 길게 자란 친구.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냉기에 이슬이는 추워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변신한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냉기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온 주변에 눈보라가 덮치는데요. 아이들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지만 친구는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도라에몽이 복구 크림을 꺼내서 친구에게 전해주러 다가가지만 친구야 라는 말을 끝으로 얼어붙어 버리죠. 그리고 뒤이어 퉁퉁이와 비실이도 산 채로 얼어버렸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이슬이 마저 얼어버릴 거라며 도망가는 친구. 이슬이는 눈 속을 파헤쳐서 도라에몽이 떨어뜨린 복구 크림을 찾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복구 크림을 친구에게 전해줘서 친구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